다음 소식입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도 조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.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담긴 질문지를 최종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할 때 이른바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 제기된 혐의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. 황민지 기자입니다.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.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될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질문지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.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네이버, 두산건설, NH농협은행, 차병원 등으로부터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신 성남FC에 160억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조사인 만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입을 굳게 닫은 분위기지만 핵심 질문만 추려 조사 소요 시간을 가늠하는 등 막판 채비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공개 출석을 공언한 이 대표는 진술 조사 직전 제기된 혐의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이 한 차례 조사로 마무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사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TV조선 황민지입니다.